삿포로 도움이라는 이름의 이 경기장은 지난 2001년 삿포로시에서 530억엔, 한국 돈으로 약 5,300억원을 들여 만들어졌다. 또한 2002 월드컵 명승부 중에 하나였던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. 삿포로 도움의 수용 인원은 약 4만 2천여 명, 최대 5만 3천여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. 지난해부터는 도쿄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니혼엔 파이터스가 옮겨와 이곳에서 홈 경기를 펼치고 있다. 물론 이곳은 프로축구단인 콘사도레 삿포로의 홈 경기장이기도 하다. 삿포로 도움의 볼거리 중 하나는 경기장이 변하는 모습이다. 야구장에서 축구장으로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야구장 바닥에 깔려있던 인조잔디를 말아서 밖으로 빼내고 경기장의 벽은 거대한 출입문이 돼 열린다. 관중석은 둥그런 야구장이 아닌 네모난 축구장에 맞도록 각각 정리된다. 관중석이 정리되면 돔 경기장 바깥에 있던 천연잔디 축구장이 돔 안으로 이동하게 된다. 이는 공기부양 방식의 원리를 이용해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만큼 띄워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. 실내로 들어온 축구장이 90도로 회전하면 삿포로 돔은 야구장에서 축구장으로 완벽하게 변신하게 된다. 방문객은 총 5시간이 걸리는 이 과정을 고속 촬영을 통한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.